네. 우선 기본적으로 지역의 우리 생태계를 먼저 이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 매우 심각한 요소입니다. 학생들의 화면이 좀 작게 보이는데요. 우리 아동 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의 그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 부정은 이제 그 2040년만 되면은 34% 정도, 그다음에 2060년에는 43%까지 되는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우리는 인식하고 복합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도심과 이런 농촌 지역에서 특히 그런 농촌 지역의 인구 고령화 비율은 30에서 60%까지 올라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은 리나 면에서는 읍으로, 읍에서는 도시로, 도시에서는 또 새로운 신도시로, 신도시에서는 수도권으로 가는 이러한 인구 정책이나 현상은 결국은 많은 구도심과 농촌의 그 아동수와 인구수의 부족한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그런 농촌의 구도심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제는 컴팩트 시티, 즉 그 일정한 인구가 있는 곳에 주민과 학생이 모여 있는 그러한 도시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저출산 문제, 기본적으로 복지 국가라고 가기 위한 그런 국가의 의무가 될 테고, 또 노인 문제, 이 문제를 지금 세대에서부터 준비하지 않으면은 후대의 세대는 이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이럴 때 지역사회 내 유휴 공간이 있다라면, 즉 학교 같은 공간들을 함께하는 복지 활용 필요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이 복합화는 학교의 교육하고 함께 연계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미래 교육으로서 우리 학교는 바로 실생활 중심의 체험 중심 교육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즉 우리 교과 융합 교육이라든지 또 지구 환경에 대한 생태적 교육, 그리고 안전체험 활동 등 이러한 체험 중심의 교육이 강화되어야 되고, 4차 산업 관련된 그런 ICT 활용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그런 수업 방법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우리 미래 교육에서 보는 것은 다양한 학습 방법, 즉 강의식 교육이 위주해서 ICT 활용이라든지 또 토론 발표 체험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교육이 바로 우리가 미래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삶 중심의 행복한 학교를 구현하는데 또 우리가 미래 교육을 보고 있습니다. 소통과 교류, 휴식이 있는 그런 학교에서 삶,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 공간도 복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즉 교실에서 나가면 복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류와 소통이 있는 거실 중심의 그런 공간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또 학생 중심의 사교육, 앞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방과 후 학교, 이제 방과 후에 많은 자기 적성에 맞는 예술, 이런 것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건강한 신체와 정서적 활동을 위해서는 생태 녹지와 함께, 그것도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그런 전인적 교육도 미래 교육의 하나의 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우리는 이제 구도심이나 또 지역의 작은 학교들을 재배치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우리는 학년당 최소한 2학급의 규모를 가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그 농촌에 보면은 약 2,000개의 소규모 학교는 학년당 약 10명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은 학년당 2학급이 되는 그런 학교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 작은 학교들의 그 학교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여기서 농촌에 작은 학교를 폐교할 경우에는 지역의 많은 반발과 면이 없어지는 그런 사태가 됩니다. 그래서 고학년만이라도 거점 지역에 모으는 그런 행정적 통합 학교의 개념, 즉 1교 3캠퍼스, 4캠퍼스 하는 개념의 학교 도입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즉 저학년은 지역에서 통합이 되더라도 폐교 없이 존속을 하고 5학년, 6학년 뭐라도 교과 통합을 위한 하나의 학교 체계에서 하는 1교 3캠퍼스, 4캠퍼스 개념으로 하면서 그 체제 속에서 우리는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학교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체계만 된다면 우리 약 4천 개의 소규모 학교 문제에 대해서 교육 문제, 지역 문제, 또 재정적, 행정적 문제를 거의 해결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교육 정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의 돌봄 문제, 방과 후 학교 문제 모두 또 고학년들 지역의 고학년들의 다양한 취미, 그다음에 적성 교육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점 학교에 필요한 그러한 복합시설, 지역과 함께하는 시설, 또 지역에 필요한 아동 중심의 그런 학교 시설이 함께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교로 재배치를 통한 개념들이 우리 앞으로 새 정부에서도 좀 도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사례는 이 저학년의 학교로서 저학년만 있는 지역 학교로서 아동 중심의 놀이와 학교 숲 이런 환경을 구성하고 그 옆에 바로 평생 교육 시설을 연계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그러한 계획들이 앞으로 미래의 농촌 지역에야 또 구도심에 필요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적으로 또 건축적으로도 거의 문제 없이 가능하다는 사례를 도면으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학교 시설 복합화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학교 시설과 지역 시설을 서로 연계해서 상호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는 지역 주민들이 학교 쓰는 그러면서 지역의 평생 교육을 달성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효과는 삶의 중심으로 또 미래 교육에 대비한 그런 지역의 중심 공간으로 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합화에서 우리가 좀 더 강조해야 될 것은 아동, 특히 이 저출산 대응한 아동의 완벽한 그런 복지 그런 공간들이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고령화의 대응입니다. 이 노인 문제를 지금부터 이제 10명 중에 4명까지 65세 이상이 되는 그런 사회를 미리 지금부터 우리 학교 공간에 5층이나 6층 안 쓰는 공간, 도로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노인 문제를 간다라면은 우리 미래의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 문제 또 3세대 공유하는 이런 공간들이 바로 학교로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 모든 지역 주민들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공공도서관들이 바로 우리 학교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도심의 주차장 문제, 민식이법이나 한준이법 같은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주차장 체계가 바로 학교 지하 주차장을 갈 수가 있습니다. 또 지역의 공원, 학교의 공원이 방과 후에 지역 주민한테 공원으로 활용되는 그런 토지 이용 효율성도 같이 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 실생활 중심의 그런 교육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사례를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아님께서 금호초등학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개관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학생들은 20년 전부터 수영 안전교육 그리고 지역의 주차장, 그다음에 지역의 평생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그 달동네가 이 학교 하나로 해서 완전히 지역사회 학교로 또 지역의 마을의 중심으로 전하는 이제 그런 사회가 바로 20년 전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앞으로 이러한 학교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남과 복합화도 바로 이어서 시행됐던 사례입니다. 중학교에서 안 쓰는 후면의 토지와 고등학교의 통학로 그리고 지역의 그 우범화되어 있는 도로를 합해서 공원으로 만들고 거기에 복합시설을 만든 사례입니다. 하나의 공원이 탄생한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수영장부터 주차장까지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이 학교 시설과 함께 어우러진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동탄에 있는 그 이음터의 경우도 토지의 복합화를 통해서 학생들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그런 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보통 금호초등학교가 개관되던 그 시기에 거의 유사하게 학교시설 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지역사회 공공시설이고 학생들과 주민이 함께 쓰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방과 후에는 주민들이 음악, 예술, 바둑 그리고 취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북해도에 있는 그 시가시카라는 소호 지역입니다. 인구 8,000명 정도 되는 지역에는 초등학교 3개를 하나의 초등학교로 만들고 아이들의 그 방과 후 돌봄 센터를 정기적으로 한 다음 또 폐교를 활용해서 지역의 중심으로 만든 그랬더니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이제는 인구를 막겠다고 하는 그런 도시 재생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농촌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다음에 또 일본의 사례를 그동안에 한 20개 학교 정도를 조사를 했을 때 이제는 그런 복합화가 학교라는 공간에 이제 다양성, 지역의 주민의 다양성, 예를 들면 스타트업 카페, 문구, 서점까지도 그리고 청년들의 작품 전시까지도 하는 그런 다양성으로 전환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우리 그린 스마트 사업이 18조 5천억에 의해서 투자되고 있습니다. 40년 이상 넘은 그 네 개의 영역, 공간혁신과 복합화, 그다음에 그린과 스마트라는 네 개의 영역에서 복합화가 작년의 경우에는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484개 중에 복합화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제도적 문제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건물 단위, 건물 동 단위의 개축이나 리모델링으로 한다라면은 복합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학교 단위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공간 혁신과 복합화는 함께 연결돼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공직에서 좀 더 소극적이고 획일적 투자라는 그런 전형적인 우리 체계는 이런 복합화를 사실은 활성화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그린 스마트를 할 때 학교 도서관, 지역의 사랑방처럼 할 수 있는 학교 도서관을 통해서 그 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개방 가능한 시설을 같이 모으고 지역의 시설과 함께 연계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 학교 공간의 변화가 공간 혁신과 함께 복합화가 같이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의 단순 사례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체육관 짓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에서 직접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사례를 검토해 봤을 때 이제는 아동시설, 노인시설, 청소년시설까지 우리 학교와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결국은 우리 설계나 이런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직접 노인시설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안 쓰는 입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주민과 학부형들한테 설명했을 때는 거의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만 절차가 힘들다라고 좀 거부하는 그런 사례를 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시설 복합화의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시설 복합화의 유형은 이제 다양화해야 됩니다. 고정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또 달라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간 구성이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또 분리가 될 수 있고 도로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지금 돌봄교실 방과 후에 간다라고 하면 정문을 열고 들어와서 현관문을 따고 들어가고 여고괴담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엉뚱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도로에서 쉽게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의 그 공간 구성이 또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관련 기관의 협력, 아까 또 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련 기관의 협력이 너무 안 돼 있습니다. 한 기관 내에서도 과간에 모르고 기관과 기관도 전혀 모르고 하는 그런 공유하는 법제화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운영 주체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를 큰 건물, 작은 건물, 마을교육공동체까지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또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도 좀 조직의 좀 융통적, 통합적 기획의 그런 업무들이 필요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또 의식도 많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그린 스마트 사업, 저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봤으면은 아까 484개 작년도에 저는 100% 복합화 대상이고 100% 공간혁신 대상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제 다시 점검을 해서 우리가 그 미래의 학교로 그렇게 그 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 복합화에 좀 시행하는 우리 공직에게 좀 인센티브화를 좀 제공을 좀 해주는 양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시범학교를 통하고 또 이런 국회의원님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 연계하고 교육부에서 연계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미래의 학교의 하나의 축으로서 기본적으로 접근해 간다라면은 우리 미래는 밝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짧은 시간이라 간단하게 개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